나라에 지극히 신령스러운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그 교를 창설한 내력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 실은 삼교를 포함하여 군생을 처포하는 것이다. 들어와서 가정에 효도하고 나가서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노사구의 뜻과 같은 것이요. 무위로 일을 처리하고 말없이 교를 행함은 주주사의 종지와 같은 것이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주권태자의 교화와 같은 것이다. 국유 현묘지도 왈 풍류. 이 글은 신라 화랑 난랑을 추모하기 위해 쓴 비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현묘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 그것은 유불선 삼교의 정신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현묘한 도 풍류는 유불선 이전부터 전해오는 것으로 삼교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라 화랑은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나라의 현묘한 도를 수양하는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부터 9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이 그의 손길을 거쳐 후세에 전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부경은 천재환인의 환국 때부터 구전되어 온 글이다. 환웅 대성존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내려오신 뒤에 신지 혁덕에게 명하여 이를 녹도문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고운 최치원이 일찍이 신지의 전고비를 보고 다시 첩으로 만들어 세상에 전하였다. 조선 중기 일십당 이맥이 편찬한 태백일사의 한 구절이다. 태백일사는 우리의 국통맥 전체를 기록하고 있어 한민족사를 집대성한 역사서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천부경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인류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은 광국 때부터 입으로 전해지다가 배달국 시대에 환웅의 명을 받은 신지 혁덕에 의해 녹도문으로 기록된다. 후에 고비의 전문으로 새겼는데 최치원이 이것을 보고 한문으로 해석하여 후세에 전하게 된 것이다.